자, 앞 시간에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들을 좀 알아봤어요. 필요한 것들. 자, 빛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거기에 좀 볼까 하는데, 자, 제목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이는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빛과 이산화탄소를 봤기 때문에 첫 번째로 빛의 색이 세기에 대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그래프를 그릴 거고, 자, 이쪽 그래프는 세로축은 광합성량. 여기 가로축은 빛의 세기예요. 네, 빛의 색이 이제 럭스라는 단위를 쓰는데 럭스 단위를 씁니다. LX인데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제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도 같이 증가한다. 쭉 올라가다가 그런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해지는 지점이 나타나게 된다. 자, 요 지점 이쯤에서 빛의 세기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 광합성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지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때의 빛의 색이 있죠. 이 빛의 색이, 자, 여기를 광포화점이라 그래요. 자, 광포화점이라는 게 뭐냐? 자, 광이 포화된 거예요. 포화. 광포화 상태. 광포화. 빛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빛이 가득 차다 보니까 더 이상 늘어나고 싶어도 늘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우리 광합성을 할수 있도록 해준 거 엽록체, 엽록체. 엽록체라는 게 있는데, 엽록체는 일종의 공장입니다. 네, 이제 이 공장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 연료, 원료가 필요해요. 뭘 만들려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겠지. 자, 물건을 찍어내는데, 물건 찍어내는 게 광합성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부가 한정적이에요. 100명이면 100명이다, 200명이면 200명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한정이 돼 있어. 원료가 아무리 넘쳐나더라도 공장에 라인이 제한적이거나 인부, 일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마치 그런 상태입니다. 입속에 들어있는 엽록체는 한계가 있어. 일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빛만 세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빛이 강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는 게 맞지만 어느 시점, 광포화점에 이르게 되면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이번에도 그래프를 통해 알아봅니다. 그래프를 통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세로축은 광합성량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산화탄소 농도. 얘는 이제 퍼센트, 공기 중에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걸로 이제 볼 거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광합성 영향 증가한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합성 영향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농도가 증가할 땐 쭉 증가하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시점이 발생을 한다. 이것도 여기 있던 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온도라는 건데, 온도 얼마냐, 춥냐 덥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체 내에서 뭔가 화학반응, 생명체 내에서 이런 화학반응을 우리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이 물질대사에는 뭐가 관여를 하냐면 효소라는 게 관여를 해요. 효소. 모든 일은 다 이 뭘로부터? 이 효소로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소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효소가 뭐의 영향을 크게 받냐면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왜냐면 이 효소는 주요 구성 성분이 단백질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열에 약해요. 단백질하고 열에 약합니다. 우리 계란 있죠, 계란. 계란을 예로 들어보자면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해요.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옵니까? 익혀버리면 다시 안 돌아오죠. 이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요. 변성. 단백질이 변성이 잘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 바뀌어버리면 효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온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온도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온도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조건은 동일하게 줄 거예요. 조건은 동일하게 줍니다. 여기도 광합성량과 여기는 온도. 우리는 보통 섭씨온도 쓰죠. 자, 이렇게 주고 실험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자, 빨간색이 나와있죠. 빨간색은 자, 이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동일하게 줄 거예요. 충분하게 줍니다. 이산화탄소는 충분하게 주고, 여기는 뭐할 거냐, 빛을 강하게 줄 거고, 자, 파랑이는 빛을 약하게 줄 거야. 빛이 약해. 강한 빛과 약한 빛을 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빛이 강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합니다. 쭉 올라가겠지.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똑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똑 떨어지게 되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광합성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가 하면, 또 빛이 약할 때는 거의 변화가 없다. 거의 일정에 가다가 여기 이렇게 감소합니다. 여기 감소하는 지점이 나타나게 된다. 뭐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감소하느냐? 왜 감소하느냐? 얘가 이제 40도씨 전후거든요. 40도씨 전후로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왜냐면 이때 효소들의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죠. 사람의 체온은 36.5도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머리가 아픕니다. 만약에 40도 정도 되면 이건 병원 가야죠. 열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이 이상 올라가 버리면 얼음물에 담가서라도 열을 내려줘야 돼. 왜 그래요? 40도 넘어가면 사람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 몸이 익어버린다라고 하죠. 이 효소가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흔히 이제 뇌가 익어버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빛도 중요하고 이산화탄소 중요하지만 이 온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온도 넘어가 버리면 끝장나요. 죽습니다. 그냥.
생물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도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식물도. 뭐, 잎의 이런 증산작용,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내부에서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물질을 순환시키면서 일정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어느 한계가 지나면, 한계점이 있으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는 게 온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빛의 세기, 이산탄소의 농도, 온도, 거기에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영향을 주는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물이거든요? 근데 이 물은 어차피 뿌리를 통해 항상 공급받기 때문에 어차피 충분해서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대신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버리겠죠? 그런 내용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광합성이 돌아가는 이런 장치들, 요 장치들에 관련해서 이제 하나 본다면, 광합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광합성을 대체 뭘까요? 그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와 뭘 이용해서? 자,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때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빛에너지야, 빛에너지. 빛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뭘 생성을 하냐면 산소와 자, 포도당이라는 걸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당을 이제 녹말로 합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쓸땐 다시 포도당으로 바꾸게 되는데 자, 요 과정이죠, 요 과정. 요 과정이 이제 광합성의 핵심이다. 이게 엽록체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 식물은 영양분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의 산소를 방출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광합성의 원리다. 근데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이 빛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반응이 일어나거든.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성장하시면, 좀 학년이 오르고 배우는 게 많아지면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